안녕하세요. 몸에도 좋고 또 버섯은 항암 효과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잖아요. 근데 이 버섯들은 이 조그마한 것들은 양도 많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제가 소고기를 조금 넣고 오늘 간단히 맛있게 또 준비해 볼게요. 먼저 생수 300ml를 부어주고요. 들깨가루 두 수저 넣어주고 다진 마늘 한 수저 넣어주고요. 까나리 액젓 한 수저 넣어주고 미리 좀 썰어 놓은 소고기 좀 넣어주고요. 맛술 두 수저도 넣어주고 그리고 버섯도 같이 넣어주고요. 이 청양고추 두 개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뚝뚝 썰어 넣어주세요. 이 고추가 들어가지면은 비린맛, 이 버섯에서 비린 냄새가 좀 나잖아요. 감해지고 맛도 좋고. 이 고기를 얇게 썬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뚝뚝 썰었거든요. 사실 이 고기가 구워 먹는 고기인데 이렇게 버섯도 둥글둥글하니까 이 고기도 좀 제가 미리 이렇게 크게 썰었어요. 맛을 봐가지고 싱거우면 천일염 한 수저를 꼭 넣어주세요. 그래야만이 깔끔하고 맛있어요. 자, 이렇게 다 익었다 싶으면 참기름 한 수저 넣어주고요. 그리고 꿀팁, 대파를 사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대파가 혹시 남으면 이렇게 썰어 가지고 냉동실에 넣어서 이렇게 응급 상황 때 이렇게 쓰시면 너무 좋아요. 자, 다 익었으면 불을 끄고 집에서 예쁜 접시로 담아 드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드실 때 깨를 몇 개만 뚝뚝 떨쳐 넣으면 돼요.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되는 버섯 소고기 볶음. 국물과 함께 드시면 식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 또 만나요.